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큰아들 이한호를 29씨의 불법 도박 의혹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했지만 곧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자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들 관련 의혹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파급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어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하여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누리집에 올린 글 200여 개를 근거로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이를 인정한 것이다. 선대위 확인 결과 이 후보 아들은 최근까지도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온라인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도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며 국가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민이 검증하는 것이라 가족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라도 무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 후보의 아들이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 저희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약 2시간여 뒤 이 후보 아들이 경기 성남시에 있는 마사지업소 이용 후기를 같은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이에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씨가 그 글을 쓴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고 선대위 관계자에게 밝혔다고 밝혔다. 권 부단장은 이 씨가 마사지 업소에 간 것은 맞냐는 질문에는 즉답은 피하고 성매매 한 적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고 마사지 업소 이용 후기. 그를 포함해 이 후보와 아들이 포괄적으로 전부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큰아들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사태가 어디까지 커질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크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씨가 온라인에 쓴 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사한 보도가 계속 나올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사건의 향방을 예상할 수 없다. 뭐가 나오면 계속 사과하고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때리면 맞고, 고발하면 수사받고, 처벌하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도박은 본인이 시인했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이날 이 씨를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라 조만간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 상습 도박을 스스로 명백하게 입증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시대정신에 대한 비전과 민생을 향한 정책은 없고 온통 양당 후보와 가족들의 범법행위로만 도배되고 있다.
콩가루 대선이 되고 있다며 가족 리스크가 불거진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